끼고 학교에 있는 방송실 14,000개는 전국에 있는 14,000개는 이번에 유은혜 장관이 얘기하는 이 유은혜 장관이 얘기하는 교육 개혁에 비대면 수업에 누가 생각해도 지금 비대면 수업하라고 저 방송 장비 갖다 넣고 있어요. 그 비대면 수업 방송 장비가 또 방송국이 가는 거예요. 방송국이 14,000개가 있었음에도 그 방송실에서 하나도 안 됐잖아요. 그 왜 안 됐는가 거기다 약간 돈 몇백만 원만 넣어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부터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 또 새 장비 가는 거예요. 그럼 또 어디가 가느냐? 지금 제주도 이런 데 우리 협의하는 게 뭡니까? 또 방송사들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이 또 부조정실, 주조정실, 스튜디오 나눠가지고 그거 몇 개 넣어서 방송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사범대 혁신이 일어나느냐? 안 되는 거예요. 이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준비할 때는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.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 싸움을 하러 가죠. 저는 그 장비를 만들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은 이 노트 위에서도 되고 제가 그날 노트 하나가 데모해 드릴 거예요. 이렇게 될 수 있는 장비로 되는 이런 문화를 사무실, 개인 사무실, 회의실, 교실을 다 바꾸자는 이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2-3년 전부터 방송계에 전 세계에 수도 없는 스튜디오를 주조정 부조정 꾸민다는 회사가 코로나가 오니까 야 비대면 방송 기술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교육의 어려움점을 해결하자 하고 정말 열심히 만든 거예요.